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집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상입니까?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빚은 없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집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이게 왜 부럽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 빚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죠, 집도. 뭐,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도 내 집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저분이 저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격세지감 드네. 집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1인 가구 사신 분들 집 있어야 돼. 나 걱정된다니까, 이게. 1인 가구 죄다 월세 아니야, 월세. 근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충당 가능하니까, 아, 이렇게 평생 월세 살아도 되겠는데, 골로 가면 되려고, 골로 가. 허름한 빌라도 있어야 돼,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내 집 소중 알게 될걸? 아, 미국만 가더라도,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어? 집 좀 오래돼도 내 집 있는 게 최고라는 말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 좀 이상하다니까, 진짜. 어휴. 앞으로 월세보다 우리나라 굉장히 심해져, 이게. 왜냐, 수요가 많잖아, 이게, 월세 수요가. 버는 것 뻔한데. 아무튼. 빚도 없는 사람이 왜 부럽냐. 그만큼 대한민국에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한국 사람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보통 돈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빚 없는 게 어딨냐? 우리나라 때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 말. 근데 과연 성공이 얘기했을까? 나는 이 말이 참 부끄러운 말이거든,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 포테이토님 뭔가 잘 모르네요. 그 집이 왜 빈집이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빈집이 만약에 소유주가 있는 빈집이면 싼 월세랄까? 아니 근데 그 웃긴 게 뭐냐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빈집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 빈집이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 소유주가 있어, 소유주가. 보통 빈집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 없는 집이 아니라 굉장히 허름한 집이에요, 허름한 집. 보통이 주택인데 오래된 집이 있어서 개보수가 심하다고, 개보수가 심할 정도로 해야 된다거나 치안이 안 좋고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로 가겠어요? 공급한다고 해도 오는 사람 얼마 있을까? 그럼 일본의 그 뭐야? 일본의 빈집 뭐라고 하죠?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의 아키아라고 하지, 아키아. 일본의 빈집 아키아. 그러니까 아키아가 엄청 많은데 막상 살겠다고 도는 사람 없잖아, 이게. 왜냐, 그런 곳에 이미 인구가 다 줄어가지고 소멸하다 보니까 집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있고. 근데 그런 집은 또 오래된 집이라서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이게. 근데 너 집 없으니까 저희가 살아라고 하면 살까요, 이게? 아이, 버거니나 먹어라, 씨.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저게, 난 저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 안 좋아하냐면, 내가 저런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요. 뭔가 나라에서 다 해줄 거라는 마인드야. 의존적인 마인드잖아요. 독립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의존적인 마인드는 살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빚은 없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누구 도움 안 받고, 세금 내고 다 내고, 떳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 아니야,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내가 뭔가, 능력적 부족하고, 재능적 부족하다 보니까, 어? 나라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걸 내가 좀, 덕을 보겠다는 거 아니야. 의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뭔가 부끄럽지 않겠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나라에 해주는 건 없어. 나라에 뭔가 기여하는 건 없는데, 나 여기 시민이니까, 내가 내 혼자서 뭔가, 자구책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뭔가 제공만 받겠다. 이걸 과연 좋은 걸로 봐야 될까, 이거를? 좋은 걸 봐야 될까요? 좋은 걸로? 여기 보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뭔가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좀 객관적이 못하고 논리적이 못하고 이성적인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말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의견이? 황당한 게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 이제 증가해서 일자리 줄으면 로봇들이 알아서 일하기 때문에 로봇들이 알아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받고서 먹고 살 거다. 참, 아 그렇게 일하기 싫어? 그렇게 내가 뭔가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이 없어? 뭔가 이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해.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뭔가 자신이 없고 해놓은 게 없으면 나라에서 해줄 거라는 생각을 너무 당당하게 계시나요? 이건 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적어도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 안 돼. 가족한테 신세를 진다거나 지인들한테 신세를 진다거나 나라에 뭔가 신세를 지면 차라리 세금 내고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약자한테 세금 더 낼지언정 내가 세금 받고 뭔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랑 피해야 돼, 여러분. 나라의 돈은요, 검은 돈, 검은 돈. 검은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한번 받으면 계속 받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 한번 일하기 싫으니까 계속 일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 사람이 복지를 좋아할수록 굉장히 게을러지고, 이성적 능력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빚만 있어도 성공이다. 아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그런 말은 사실 하면 안 돼. 빚만 없으면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젊은 나이 때 빚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빚 있으면 안 돼. 젊은 나이 때 빚 지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빚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스스로 생존이 안 되니까 뭐 나라에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책임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빚 내는 순간 노예 당첨입니다. 상태에 대출받아 집 산 거는 고통스러운 월세 살이입니다. 집값의 30% 정도 대출이라면 모르겠지만 수중에 현금은커녕 할부에 약정에 온갖 애탈도 빚입니다. 거기에 카드 돌리고 캐피탈에 다중채무자 넘치는 대한민국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자신의 소득수준 파악 못하면서 빚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제작하고 규모 과감하게 줄여야 살아남을 겁니다. 회생이나 파산, 배째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가 산 똥, 내가 치워야지. 자기가 빌린 돈, 책임 안 지려는 거, 다 나중에 업보는 남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요즘 빚 없고, 집 있고, 직장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하면 행복지수 100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물론
대출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으며. 물론 집 사면 대출을 내야겠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과욕이 심했어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뭐 신축 아파트 뭐 단원이고 맞잖아요. 굳이 우리 신축 아파트를 갈 필요가 없는데 신축을 사야 집값이 오르고 내가 그걸로 이제 차익을 얻는다. 지금만이 못 산다. 이런 마음이 팽배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무리해 사버렸잖아요 이게. 막상 무리해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나가는 대출금 크고 생활비 많이 나오고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가진 것까지 한계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 하면 뭐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은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정말 이렇다 할 어떤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경우 마지막을 선택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은요 대출은 정말 막다른 곳에 갔을 경우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왜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서민들이 빚져서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빚져서 못 갚으면 내 인생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 인생까지 다 작살납니다. 다 작살나요.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 가족 구성원들까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나만 힘들면 그만이긴 한데, 나만 힘들지 않으실 때. 만약에, 뭐, 내가 빚져가지고, 뭐, 사업했는데 말아먹었어요. 그럼 이혼이잖아. 이혼하면, 나들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힘들게 사나, 이게. 가족, 그리고 남은 이제, 자식들도 힘들게 사는 거야. 아버지 빈자리 느끼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엄마 혼자 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벌겠어 이게. 애들 켜나가는데 지원 못 받고 그리고 편모 가정이라 무시받고 가정이나 울타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사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자식들은 아빠 엄마 하겠죠 이게. 그래서 일반 서민들 대출은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진짜 다른 방법 없었을 경우에.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애초에 못 갚을 대출이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서민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가정이 이제 박살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못 갚으니까 발생하는 거잖아. 그냥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못 갚을 대출이면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말에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난 그 솔직히 핑계다 보거든요.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어, 이게. 차라리, 내가 능력이 안 돼. 안 받고 사는 걸 차라리 터득을 하세요. 안 받고 사는 거. 대출 안 받고 사는 거. 대출 안 받고 살려면 당연히 남들이 누리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포기해도 어떻게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생각해서. 굳이 있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위험천만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들 대출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만약 못 갚으면 그냥 안 갚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안 갚아도 살게 하겠죠. 근데 사람답게 사는 거 포기하셔야 되고 내가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남은 가족 구성원들까지 같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